다음 문장을 볼까요? They understood that 이하로 되어 있죠. 이게 주어고 다음에 understood가 동사구입니다. 다음에 that 이하가 절이죠. 절인데 목적으로 와 있습니다. 오군요. 이 부분만 같이 볼까요? 이제 동사구는 바로 알겠죠? 동사구는 수식어, 한정사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제, 반드시 시제가 와야 되죠. 그죠? 시제가 과거 시제고 그리고 뒤에 동사가 됩니다. 그죠? 아, 이걸 한번 정리를 하죠. 한번 전에도 했었습니다만 동사구의 구조 역시도 수식어 더하기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동사구의 구조는 수식어 더하기 동사인데 수식어가 오는 순서는 종류가 수식어의 종류를 한번 보죠. 수식어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수식어의 종류. 명사구 마찬가지로 동사구도 수식어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순위. 1순위가 시제입니다. 시제는 현재와 과거 두 개만 있죠. 다음에 2순위가 2순위가 법 완료 진행 수동. 법 완료 진행 수동이고 이 순서대로 오게 됩니다. 본다 그러면. 그죠? 반드시 동사구에 반드시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제라고 하는 1순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 시제 법 완료 진행 수동인데 이게 동사구가 이게 언제 사라지느냐 하면은 이 동사구가 쓰이는 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번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변형. 변형이라고 하면은 트랜스포머가 되어서 V가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해서 ING가 붙거나 V 앞에 to가 붙거나 아니면 V 자체가 원형으로 쓰이거나 이 소문자 V와 대문자 V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문자 V는 동사구 그리고 소문자 V는 동사입니다. 품사로서의 동사. 그렇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런 것이 없죠. 이럴 때는 뭐가 없어지냐니까 시제하고 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있어요. 나머지 완료 진행 수동은 있습니다. 그 순서도 마찬가지고 진행 수동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자 이런 형태의 동사구가 쓰이는 것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니까 이 녀석들은 어디서나 쓸 수가 있죠. 어디서나 쓸 수가 있는데 주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절 메인 센텐스죠. 주절과 주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절 다른 절 속에 들어가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종속절에도 쓰이게 되죠. 근데 종속절은 종류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문장의 요소인 종속절이 있고 다음에 품사로 쓰이는 종속절이 있죠. 품사, 형용사나 명사처럼 쓰이는 거.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었죠. 쓰이는 것이 이런 형태고. 근데 이 형태가 쓰이는 것은 반드시 종속절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요소가 되거나 혹은 품사가 되거나 두 가지 구별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that은 지금 문장의 요소로서 목적어죠. 목적으로서 절이 쓰이고 있는 경우고 목적으로 올 수 있는 품사가 명사니까 이건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구성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성을 보면은 접속사가 먼저 와 있죠. 그 다음에 주어 더하기 부사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only 다음에 동사 exist
동사 구입니다. 대문자로 적었죠? 대문자, 소문자로 구별하십시오. 다음에 부사 어, 이번에는 전치사 구죠. 전치사 구인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층 구조 분석 안 해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동사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V 이름만 떼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exist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동사 하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동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제, 1순위로 반드시 와야 되는 거, 시제, 그죠?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더하기 동사 exist가 합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이게 동사죠. 이것은 V, 대문자로 하기도 하고, 요건 소문자, V, 서로 다르다는 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